기자분들과 함께하는 밭일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또 피해갈 수 없는 순서죠. 뭐야? 바로 인기 자. 투표! 인기 투표. 그러면 이렇게 할게. 최고 득표를 얻는 멤버는 30분 쉬기. 멤버 멜론 발사. 형도 30분 쉴 수 있어. 오빠도 노래 나왔잖아요. 아 나도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럼요. 아, 선택을요? 네. 해주실 거예요? 네. 오빠 자신감을 가져요. 정말 보여지지 않은 카리스마적인. 왜? 아 저 여성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네. 지금 기자분들하고 한번 사귀어볼 의향도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와 대박이다. 기자분들과 연애, 회사 발사. 기자분들요. 헤드라인. 좋은 기사 나오겠죠, 그러면. 와. 이제 더 이상은 연예인은 노, 기자 오케이. 덤블링. 오! 아, 덤블링. 앞으로 돌면서 네. 앉는 거예요, 엉덩이로. 알겠습니다. 우선 예. 보자. 자. 아, 이거는 뭐 어디서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출발! 출발! 아프겠다. 지금까지 김정민의 매력 발산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자 이제 우리 소리 매력 발산 가자. 소리.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동요를 불러주면 파핀을 할 거야. 와. 동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맞아 프리즈.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와. 하라. 하라 가야지. 하라고 매력 발산. 어? 소리 언니가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네. 오. 아, 그럼 뽀뽀뽀 다시 불러드릴게요. 네네네. 네. 5, 6, 7. 아빠가 뽀뽀뽀.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야 좋다. 귀여워. 야 비슷해. 귀여워. 아 근데 파피인데 되게 촐싹 맞아. 재미를 가면 정말 샀다. 하나 둘 셋 하시면 정말 마음에 드는 우리 또 멤버 뒤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움직여주세요. 서주세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눈 감고. 야 선아야. 야 소나 장난 아니다. 헉, 정말? 와! 거짓말. 우와! 주연아! 거짓말! 네? 와 주연이! 뻥이죠? 아무도 없죠? 와, 빵이야 빵! 우와! 주연아! 네? 뒤에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 몇 명? 아 한 분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 명 온 것 같아 느낌이? 지금요? 응. 한 분? 한 분? 네. 오케이 한 분. 야 하라는? 저는 한 명이야. 한 명? 네. 웬일이야? 솔직하게. 아, 왜 그래? 솔직하게. 한 4명? 야, 나 솔직하다. 방송용으로 하지 마. 야, 몇 명? 2명. 2명? 네. 오, 효민이. 1명. 1명. 자, 효민 씨.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야? 아, 그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입니다. 그분이면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내 인생 다 바치겠습니다. 오! 사귈 겁니까? 그럼요. 그분과? 그럼요. 진짜요? 그건 다 하겠습니다. 남자여도? 그럼요. 그분이라면 예. 상실을 치유가 됩니까? 야, 하지마! 그분이 있겠습니까? 아, 하지마! 그분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사랑을! 말도 안 나와. 새로운! 예, 새로운 어떤 인생을 예. 저랑 같이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아~ 종민 만약에 뒤에 2명 이상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매력 발산을 봐야죠. 반대로! 반대로! 매력 발산! 대박! 자! 종민이 형! 뒤를! 돌아주세요! 어 뭐야? 야. 그분 뒤에. 그분 아니었어요? 첫눈에 반한 분. 아니 그분이 맞아 아니야. 그것만 얘기해. 죄송합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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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 계시고. 네, 잠깐 서 계시고 그다음에 와 뒤에 숨어 있었어 세 명. 야, 야. 몇 분이야 몇 분? 세 분이요. 야. 백호 남자분 부르세요. 야. 자 소리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야 하이파이브를. 야. 이제 마지막 우리 주현이. 오 그분이 오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네. 야, 그분이 만약에 왔다. 네.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안아드릴 거예요. 포근히. 네. 인기 진짜 높아요. 자. 오 주현이 하나 둘 셋 돌아주세요. 나와 이거. 약속을 지키란 말이야. 나와 나와. 아스라야 누구예요? 몰랐나 봐. 너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너무 하세요. 그럼 어때 기분이? 네 그냥 안 좋아요. 찝찝해? 네. 자 지금 앞으로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사실 비주얼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두 분. 진짜 그 궁금한 게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오빠 지금 진지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이? 제대하실 때. 아, 진짜. 와. 지금 종민이 형이 사귀 적으면 사귀 대항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최초 공개! 무서운 게 상대방 본인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반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쭉 따라오세요, 쭉! 우리 진짜 해놔요. 어? 기자님! 기자님! 어떤 거 취재하러 오셨나요? 아, 저 오늘 연애설! 아, 동행 취재! 네, 알겠습니다. 요 옥수수대 말고 밑에 잡초. 있는 풀들은 다 잡초입니다. 잡초를 잡초야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뿌리에 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판자리에 흙을 털어주세요. 말라 죽어야 돼. 이 흙이 있으면 뿌리가 이게 또 산대요. 네, 또 자라나요, 잡초가. 네. 작업 시작!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다 뽑아낼 사람은 언니 오세요. 오세요. 코치, 코치. 아니, 역시 야. 경험이 있으신 분이 틀리다. 그러니까 속도가 기체 속도. 틀려요, 지금 속도가. 있는 오빠야. 오, 저렇게 저렇게. 오, 진짜 잘하신다. 알았다, 알았다. 좀 도와드릴게요. 나 아닙니다. 동민 오빠, 어? 하고 다 했어? 아, 그럼. 아니요. 옥수수인가, 이거? 야, 신영아, 이거 옥수수 아니야? 드셔보세요, 한번. 옥수수 아닌가? 네, 오빠, 흙을 털라고 그랬잖아. 흙을. 정말 청천불패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아, 줄 것 같아. 소리 앞서간다. 네. 빠르다. 네. 이거 은근히 경쟁되는데? 네, 이거 은근히 저희가요 이 프로그램이요 승부욕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자기님은 혹시 제 기사 써준 적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 네. 종민 씨 돌아오실 때 좀 안 좋게 기사를 많이 썼어. 종민 오빠는 안 좋게. 어쩐지 많이 나와있더라. 속기의 마음으로. 아, 드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자르냐면 잘라 그렇게. 어? 어디를 잘라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도 이 두 가다리잖아. 그러면 이 좋은 거를 남기고 요것도 잘라 이렇게. 어떤 거야? 잘 잘르셔. 아씨야 어렵다. 세 개만 남겨. 그죠? 네 맞아요.
저희 7명 중에 누구 제일 소모할 것 같아요? 나중에. 빅토리아 씨. 감사합니다. 참고로 난 옆에 있는 사람을 제일 존중해줘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 마음 강해요. 아, 마음 강해요? 네. 아, 그래, 마음 강한 사람이 원래 성공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없이도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도 우시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뷰 때.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여리신가 봐요. 아, 왜 그러지? 써니가 얘기를 했어. 언니 효민이 약간은 내성적이야. 언니가 좀 잘 챙겨주라고 그 정도로 그 둘이 되게 돈독해요 사실.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근데 진짜 그 빈자리가 진짜 좀 크긴 큰 것 같아. 근데 하는 동안 진짜 많이 배웠어. 진짜. 근데 우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천하백손처럼. 네. 뒤에 남기고. 아무리 띠라는 거잖아요. 네. 현민이가 좀 작은. 와. 보셨어요? 여기 꽃 나왔어요 이미. 어, 이거 끝나주는 거예요 이미. 왕구 아버지! 토리 언니! 왜? 이거 끝나줬어. 아버지! 여기 가재 끊어줬어. 가재? 가지겠지. 가재는 저번 주에 다 바꾸잖아. 가지 끊어줬어요. 어떻게 해야 된 거야? 가지 이거 이렇게 몰래 끊어주는 거예요. 어떡해요? 아니 이게 전번에 우박에 마저 부러졌는데. 네, 어떡해요? 끊어버려. 아, 그리고 끊어버리고 이거 두 개로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아니 가위를 하지 마라. 그럼 가위를 하면 안 돼.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근데 어떻게 숨겨야 돼요? 어떻게 표정을 숨겨야 되죠? 표정이 안 숨겨져요.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기자분들이랑 너무 멀리 있어갖고 기자분들 저가 있는지 몰랐나 봐요. 네. 기자님, 아까 저 왜 안 뽑으셨어요? 아,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요.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왔어! 애프터스쿨 누구 좋아하세요? 저 애프터스쿨이요? 네. 저는 가희 씨를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예,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아우, 힘드네요. 집에서 잡초 뽑는 것도 싫어했는데. 어, 땀 많이 나죠. 2m 나가고 그냥 넓혔어. 지금 내 팔이 힘들죠? 아, 그렇죠. 여러분! 네! 힘드시죠? 네!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많이 했어. 땀 때문에 몸매를 좀 빼줬죠. 이게 단점이에요. 네, 저 언니 열심히 했어요. 저랑 언니 완전 열심히 했어요. 언니, 내려. 아, 이제 다리가 풀려갖고. 진짜래요? 막 떨려. 와.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이해해요. 고생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남은 거야, 이제. 남은 거 할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사실 지금 6시에 기사 마감이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기자님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신 거예요. 일단 기사를 마감하라고 예. 일단 저희가 보내드려야 되겠잖아요. 그죠? 마감이 중요하죠. 예예예. 예, 예. 아니 아까 처음에 오셨을 때랑 얼굴들이 많이 달라지셨어. 앞으로 잠깐만. 또 제가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청춘불패 알을 8m짜리예요. 야. 진짜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가시면서 좀 드시면서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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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시면서 달걀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TV를 볼 때는 직접 이렇게 다 하는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는 진짜 기자고 뭐고 없이 이제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건 리얼이구나.
많이 힘들었고 힘든 만큼 또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이 웃음이 되게 진솔하게 나오는 거라는 걸 느끼고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년시 우리 지세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세요. 고생 많으시고요. 다들 저희들을 위해서 예쁜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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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돌 사이로 나와 있다 막 돌 안에도 막 난리 났어 이 잡초. 좋아.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고마 손 한 번 잡아. 이것저것 하는 것도 없는 잡초라네. 고마 손 한 번 잡아주이소. 야 중국에도 이런 거 있나? 있지. 오빠 잡초 없는 나라가 없어. 모든 이들한테 물어봐. 아니 옥수수 있냐 이런 것들 잡초가 있냐 이게 뭐야? 다 있지. 우리나라면 있으면 이거 팔지. 이거 바로 수출이야 그러면. 저도 참 신세가. 신세가. 막내야 우리 막내. 막말하는 막내. 추임새 추하라. 막막내라 불러주세요. 막막내. 진짜 막하는 막내. 고마워 신영아. 와 센다! 어, 야자 타임 한번 가줄까? 자 가자 가자. 그래 뒤끝 없이. 재밌겠다. 동민아. 동민 일어나봐. 마이크 잭슨 흉내내봐. 야 아 예. 야 동민아. 어. 내가 흙 빼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니? 야 신영아. 아 예. 아 신영아. 신영아. 재밌다. 예, 저도 참 재밌네요. 언니. 애교 한번 보자, 종민이. 야, 종민이 우리 마이크 잭슨 한번 볼까 그래. 오랜만에? 해라. 종민아, 하나 누나가 본다. 빨리. 해. 자, 파이브, 6, 7. 빌리진. 어? 시작. 야, 손 치워. 이게 뭐야? 하나 누나. 나 대충 이렇게 하면 되잖아. 종민아, 여기 말고 저기 앞에 나가세요. 아, 여기서요. 엄마가 목숨 다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다가 일하세요. 파이브, 6, 7. 네. 네. 야, 그따구로밖에 못해? 장난해! 완전 불러봐! 너무 시끄러워. 일하는 거, 손 누고 하는 거잖아요. 왜 입으로 계속... 한국말 잘한대. 못하는 게 아니야. 아, 누나 한국말 잘하네요? 태우야, 잘한다. 신영아. 네. 야, 신영아. 나 너무 힘들어. 어깨 좀 찌물러줘. 이 손으로요? 장갑 벗고. 아 장갑 벗고요? 시영이나 잘 좀 주물러 주세요. 태훈아 왜 이러나? 야 태훈아, 너 내 어깨 안 주물르니? 나 무지 결리거든. 어깨 좀 펴봐요 봐. 예예 주연님. 아 잠깐만. 아우. 야 주연아 요즘에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나도 주물러. 종민아 뭐하니? 종민아. 어? 태훈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냐? 태훈아. 나 좀 집에 갈 거야. 12시에 갈 거야. 12시에 집에 간다고요. 12시. 죄송합니다. 야, 태우야. 옷을 바짝 차리고 빨리 해라. 야, 끝. 야, 저 탱크. 도망가. 야, 부활해, 일로 와. 야, 니가 다 일로 와. 어린 누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빅토리. 빅토리, 끝났어. 왜? 왜? 야, 끝났어. 야, 나 바로 안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천장님. 오늘요 천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다 끝냈어요. 아닙니다. 천장님. 아니요. 너무 답답하고요. 정말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동안 천장님한테 너무 의지했다는 걸 느꼈어요. 천장님 빨리 오세요. 오지마 천장님. 네. 야 천장이 하면서 하면 사랑해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사랑해요. 얘들아 잡초 다 뽑았지? 네. 그렇지. 오늘 진짜 다 뽑았어. 안 보여. 오늘 하루 일과 끝.